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삼성동 지하 상가에 관한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명도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한번 봐보실까요? 타이틀? 타이틀을 이렇게 보시면, 배는 배를 째주라고 하면 째주면 된다. 이렇게 써놨죠. 예. 이런 거예요. 그 명도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대화가 원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를 본인이 거부하면서 그 거부하는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피로도를 증가시킨 연후에 어떤 자신의 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략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소수이고요. 실제로는 보면은 머리가 되게 밀어난 거죠. 바로 앞에 몇분 후, 몇 시간 후, 며칠 후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 어떤 떼를 쓰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례의 임차인이 이제 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목을 배를 째라면 째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부탁을 했으니 받아주면 선행을 저지른 거죠. 네, 선행을 베푼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 위에 도대체 누가 이런 재미없는 물건에 눈을 주기나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물건의 경쟁률이 한두 명이었던 걸로 생각이 나고요. 실제로 지금도 아마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여러분에게 낡은 지하상가에 2.5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가 IMF 되죠. 그래서 이제 공실이 넘치고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맨날 그 망했다는 얘기만 잔뜩 들리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가는 기피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 상가가 지하철하고 가깝냐? 지하철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고 아주 멀죠. 영동대교를 건너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하철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을 산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만나러 갔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주 굉장한 불쾌한 표정.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얼굴들도 있죠. 실제로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생김새가 좀 거칠어 보이거나 무뚝뚝한 표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임차인은, 생김새도 무뚝뚝하고 불쾌한 표정이 잔뜩 있었는데, 실제로 저를 보고서도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니까, 표정이 어땠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하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듯이, 불쾌한 표정을 앞에서 지으면, 힘을 가진 사람은 더더더 불쾌한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런 표정을 지으면 화가 나거나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운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강자에게는 굴복하는 게 약자가 편한 길이죠. 안 그러면 이제 조금 피곤함을 겪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가게가 어떤 형태였냐면, 저는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가게는 이렇게 긴 사각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돼 있었죠. 제가 이제 여기 2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거예요. 되게 낡았어요. 그래서, 벽지도 약간 좀 부풀어져 있고, 천장에 형광등들이 있는데, 이제 꺼져 있는 것도 있고, 형광등 일대, 그 부근에가 전부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얼룩지고, 눌어가지고, 천장이 약간씩 앉은 부분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눌러 앉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위에서 물이 새도 주인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남의 일처럼 했어 놓고는 왜 이제 와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은 이 1, 2, 3, 4, 5에 대한 주인들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저에게 토로를 하면서 이런 IMF 시기에 공실이 아닌 것만 해도 어딘데 무슨 월세 계약이냐 이런 표현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더더군다나 제가 그때 28살이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이 월세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예, 제가 이제 느낌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력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당연히 법대로 하라 그러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배째 법으로 하려면 법대로 해봐 이렇게 하죠. 법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법을 알겠냐. 또 법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귀차니즘이 있죠. 돈하고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로 하여금 성가시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케이스냐면, 법을 무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법을 전공했고, 나름 고시공부도 했기 때문에, 법이라는 도구를 어떤 식으로 써야 나에게 유리하게 쓸수 있는지를 저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만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20대 초반, 즉, 22, 23살 때부터 실용적으로 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법대로 해, 이런 말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특기를 발휘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는 조정 신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가 아마 이그 바로 인도 명령을 치지 않고 왜 조정을 냈는지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그러나 인도 명령을 아마 신청을 했나 봅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이제 같이 건 거죠. 그래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걸면 통상 인도 명령을 하고 집행이 돼가지고 나오는 데까지는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면요 며칠 정도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정을 집행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어떤 빨간 딱지를 붙이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인도 명령하고 그걸 접수하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데 한달 정도 걸리면 그 사람이 한달 정도는 마음 편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괴롭혀주기 위해서 우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 몇 명하고 같이 그 삼성동 상가에 차를 대놓고 이제 지하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사를 하니까 그 빨간 딱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달력 뒤로 좀 붙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집행관들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제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좀준 거죠. 예.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쓸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조정 신청을 했으니까 조정 기일이 이제 열리지 않겠습니까? 조정 기일에서, 서초동에 있는 중앙법원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조정을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반 법정에서 하지 않고 조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판사가 배석하기도 하지만 주로 어떤 경우는 뭐 건축사도 와 있고 기타 뭐 이런 그 명성 있는 분들, 약간의 어떤 인지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의 싸움을 좀 화해시켜주는 이제 그런 걸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조정위원들을 앞에 두고 저하고 이제 이 세입자가 둘이서 앉아서 예, 저는 당장 비워라 아니면 계약을 해라
계약을 하려면 내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그 월세하고 보증금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이미 잔금을 치른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당신은 계약도 안 했으니 그동안 밀린 돈도 다 내야 된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당연히, 당연한 이치에 맞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못한다. 너무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막상 비우려고 해도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요거였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건물 2호를 비우고,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생겼으면, 실제로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그죠? 실제로는 이 부분이 실제 곳이고, 그죠? 자, 이렇게 파란색을 칠한 부분이 따지고 보면 복도 부분입니다. 복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계단이 내려오는 곳이었죠? 계단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이 복도 부분도 다 쓰고 있었지만은, 어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2호를 비워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복도 부분도 다 당연히 새로 벽을 만들고 이 복도 부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가 더 조그매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진출입로, 이쪽에 있는 계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지금은 여기를 막아놔서 그렇지, 이쪽 계단으로 내가 이제 통행을 주로 하겠다. 그러니까 2호 부분인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뭡니까? 복도도 새로 개설하고, 여기에 있는 그 계단하고 통과될 수 있는 문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장사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시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박스 갖다가 내 2호실에다가 세워버리겠다.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랬죠. 그럼 저는 큰 손해가 아니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적어놨습니다. 복도를 개설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상가가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저의 애초에 생각은 당연히 부드럽게 성사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이런 피곤함을 접하고서는 차라리 비우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라면가게나 반찬가게 아니면 수산시장에서 생선박스를 사다가 창고에 쌓듯이 쌓아놓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조정위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위치는 어떤 이제 설계 도면을 보면 다 나오죠. 측량을 하면 다 나오죠. 어디가 2호인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회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세입자가 항복 안할 방법이 있습니까? 무조건 항복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부동산 이제 거래 계약서로 썼겠지만은,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A4지 있죠? 네. A4지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타이핑을 쳐가지고 가서 써서 계약을 했습니다. 역시 그 소송이 끝난 다음에 소송이라고 할 것도 없죠. 조정을 한번 하고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밀렸던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선 낙찰 대금을 치른 날로부터 사용료하고 보증금을 100에 22만 원에 받기로 했고요. 3일 정도 있다가 제가 계약을 직접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몇년 있다가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통 연락 없이 살았던 거죠, 서로. 돈은 제때제때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몇년 이후에 그 매매를 진행할 당시에 이제 그 위에 부동산업소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한테서 이제 그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여기 반찬가게 아저씨, 그 음식점 사장은 세입자가 이 상가 전체에서 안 싸운 사람이 없답니다. 누구나 대놓고 이리저리 싸우는 거예요. 누구나 하구나. 그리고 이 집주인들이 다 세를 연차해가지고 세를 안 준다 이거예요. 세를 안 냈나 봐요. 여기 있죠. 다른 상가 주인에게는 월세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꼬박꼬박 송금했거든요. 가끔 늦어도 뭐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 언제까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돌이켜서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한번 겪으면서 피곤한 꼴을 번 거죠,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명도를 할 때나 임대차 계약을 할때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 즉 길들이기 과정이죠. 길들이기, 그렇죠? 길들이기라는 어떤 과정, 길들이기. 이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이 여러분들이 이제 길들인다라는 말은 말하기는 쉽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해보셨잖아요. 이번 그 임차인들은 정말로 이제 오기가 이제 넘쳤던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조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조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정을 해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었다는 거. 그 자체가 저한테는 한 번의 속으로움이 5년 동안의 편안함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 케이스, 이 상가 케이스를 응용한 게 제가 지금 인천에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가도 지금 이 사례를 그대로 응용해서 괜찮게 돈을 벌고 있는 상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쓴 글들을 보시면서 다양한 사례를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그 삼성동 상가에 대해서 명도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